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세월광이라는 노래를 외워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웠습니다. 외워서 오늘 한번 우리 감독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세월광이라는 노래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 괜찮으시죠? 제가 또박또박 부를 테니까 가사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준비됐으면 음악 큐! 김혜연이야, 그 여자, 그 가수가? 지금 제가 김혜연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저기 들으니까 최고다 당신 부르고 있더라고. 야, 나도 한번 하자, 그거. 최고다 당신. 근데 아마 저긴 아마 몇천 명 있을 거예요, 그치요? 그래도 저쪽에 안 가시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도 최고다 당신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참여! 경례! 당신이여
지금 옷이 세 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 맨 앞에 앉아. 괜찮았어요? 네. 누구예요? 아,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뭐 됐다고요? 김현 씨 전화 왔어요. 김현 씨한테 전화 왔다고요? 뭐라고요? 아빠 얘기 다 들을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또 내가 뭐. 안 돼요? 아, 김현 번호 잠깐 보게요. 광팔이에요, 광팔이. 김현이가 광팔이로 저장이 돼 있어요. 정말.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Thank you.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곱게 생기셨어요. 앵콜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음악 큐! 당신의 사랑에 나만
자, 준비됐으면 박서진의 사랑할 나이 음악 큐! 나온다고요. 가수님 진짜예요. 뒤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 노래 엄청 잘하시거든요. 동생분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아 가자. 하, 다 같이 첫마디 일어.
아이고 사람 모으려고 진짜 고마워요 오빠. 안 가시고 아휴 거기 본무대 끝났어요. 열심히 하라고 박수와 함성 가요. 잘하는 거 난타 전체 난타 진짜 이렇게 치는 팀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장구 부분 누구나 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원들끼리 딱딱 맞춰갖고 치는 거는 치는 팀은 별로 없거든요. 잘했지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박수는 엄청 나왔는데 앵콜이 없네요.